어떻게 세대가 된지 모르겠는데 연락 그거 가야 돼. 어느 순간부터. 근데 그게 다 너 때문이야. 내가 그렇게 하거든요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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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났어요. 이제 이도 곽권성한테 갔어요. 이건 사실은 형님 잘 모르시죠. 처음 들었어요. 형 못 다니고. 형님은 이제는 조금 바뀌셔야 되는 게 형님만의 화법이 있어. 무슨 화법? 어느 날,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야. 야 세호야 덥지? 예 형님 날씨가 덥습니다. 많이 덥다 맞지? 예. 넌 더우면 뭐하니? 뭐 더우면 집에서 에어컨 키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? 근데 너도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먹고 그러니? 사오란 거야. 아이스크림요? 아, 처음부터 왜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자고 하면 되는데 먼저 본인이 얘기를 안 해요. 항상 뭔지 알 것 같아. SNS로 문자가 와요. 갑자기 생뚱맞게 삼겹살 잘 구워져 있는 사진이 와요. 목동, 굉장한 맛집, 분위기 너무 좋은 상황. 뭐 어쩌라는 거야, 나 뭐 어쩌라는 거야, 그리고 야 너한테는 그 사진이라는 거지 나한테는 그냥 난 목동만 봐. 나는 다 말도 안 되는 찾아가 그냥. 형이 목동 어디세요? 나도 이거 뭔 줄 알아? 뭔지 알지 뭔지 알죠. 나보다 한 살 동생인데 나랑 인천에서 한참 술 먹을 때 왜냐면 나를 많이 이끌어준 사람이거든. 네네. 내 연예계 버팀목이란 네. 말이야. 보통 형님 제가 오늘 뭐 인천에 뭐 몇 시까지 가니까 그때 봅시다 이러면 되는데 형 나 오늘 메가도 보러 가. 뭐 이런 거. 2대 과잉 충성, 2대 과잉 충성, 3대 과잉 충성. 아니, 난 솔직히 왜냐면 인생 살면서 동생이 이렇게 불편한 건 처음이에요.